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요새 많이 나와서 네. 저희가 이거는 좀 뿌리 뽑아야 된다. 아이, 어, 뭐 이렇게 이 못된 표현 뿌리 네. 뽑자. 그래서 찾아보시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찾아보시죠. 잠시만요. 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떴습니다. 읽어주시죠. 오늘의 빌런 엔저입니다. 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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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 이게 두 글자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네. 이걸 제가 좀 미리 띄워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엔저. 엔저 네. 근데 사실은 대충은 알아요. 엔이 엔이 일본 돈인 건 알아. 아, 그렇죠. 볼게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자, 좀 키워드릴게요 더. 네. 자. 엔저 장기화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 대책 마련 필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엔저 느낌은 와요. 엔인데 엔이 뭔가 낮을 고죠.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다음 있어. 거 한번 읽어 다음 거는 더 읽어 보자. 네. 노제펜 끝 엔저 관광 개방에 일본 가자 들썩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엔저. 엔저 뭐 일본을 가야 될 것 같아. 네. 하나만 더 읽어 볼까? 하나만 더 읽어 볼까? 어, 이거 좀 네. 까리까리해요. 네. 그죠? 위에 걸로 보자. 하나 있다. 어. 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 자, 이거 뭘 사과를 하고 있어 그걸로. 자, 중전쟁 양적 긴축 엔저 한 수출 위협 4대 리스크.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사가 두 방향인데 네, 네. 하나는 엔저가 되니까 막 우리한테 중소기업도 힘들고 뭐 수출도 힘들고 이런 느낌이 나고 또 한 가지는 관광 입장에서는 가자 뭐 이런 거 일본 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엔저는 결국은 이제 돈에 대한 거니까 환율 얘기겠죠. 환율 얘기군요. 예, 환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다. 엔화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저니까. 근데 이게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1,200원, 1,300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환율이 수치상으로 막 오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엔저는 엔이 싸지는 걸 얘기합니다. 엔이 싸진다. 다른 화폐에 비해서 엔이 싸지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첫 번째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엔저면 엔화가 싸지잖아. 그렇죠. 엔화가 싸. 달러에 비해서 싸. 그러면은 일본의 수출 일본에서 물건 막 만들어가지고 네. 해외에 수출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내놨을 때 달러로 바꾼 표시 가격이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일본 기업 입장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 싸지지. 싸지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수출하려면 그 달러 표시 가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엔화를 많이 갖다 줘야 달러 조금 주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00엔샵에 있다가 쳐봐. 그렇지, 그렇지. 100엔짜리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100엔을 바꾸려면 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9,000원만 줘도 되면. 그렇죠. 그럼 나는 9,000원에 똑같은 물건을 만 원 사던 걸 9,000원에 그렇죠. 사니까 싸게 그렇죠. 사오는 거야. 물건은 똑같은데 외국에서 팔리는 물건 일제 물건들의 표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 물건을 일본에 팔 때는 어때요? 우리 물건을 일본에 팔 때, 야, 우리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미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한다고 볼게요. 아, 이제 제3국에 나갈 그렇죠? 때. 미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한다고 할 때 우리 환율은 그대로야.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막 경쟁해.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은 일본 우리 물건 더 사가겠네. 아, 그럼 똑같으면은 뭐 물론 이제 품질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싼 거 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치열한 경쟁 시대에 고물가 시대면은 네. 가격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가격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의 환율이 이렇게 싸지는 거 엔저가 오는 게 같은 수출기업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 일본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해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만약에 중소기업이야. 네네. 미국 이제 바이어를 만나. 네. 막 물건 팔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 저기 존슨이 와가지고 뭐 이거 얼마야? 하마치? 하마치? 하는데? 스미마셍. 하이. 더 쌉니다. 이러고, 더 이러고 오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는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수출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 중에 엔저가 들어간 바로 이 기사가 엔저가 여기 들어간 게 한국 중소기업들 아까 그 기사도 하나 있었잖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네. 네. 자,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가 이렇게 엔화가 자꾸 싸지면 스미마세 이거 그러니까 이거네. 자꾸 껴들어. 수출 시장에 자꾸 껴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물론 일본이 내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수출 시장에서 격돌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엔저가 장기화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카미리님이 반론 제기하셨어요. 네. 우리 토론합시다. 네. 빈틈이 많네요. 네. 원자재는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고 일본 기업들 차 이미지 센서 몇 개 빼고 경쟁력 상실해서 엔저라고 해도 네. 큰 상관이 없는데. 아니, 물론 이제 산업별로 예, 물건마다 다르죠.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근데 아니 스미마세 할 게 있긴 그 경쟁 제품만 가능한 거죠. 아니 뭐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야 걱정할 게 없어요. 이 기사에서도 엔저 장기화 때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는 사실 삼성전자나 핸드차 같은 경우에는 다 환율 방어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환차손이나 환이익에 대해서 방어가 상당히 돼 있고 이제 환율 선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도 물론 피해가 있겠지만 그렇죠. 크게 피해는 없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 중소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디램을 만들 수 있으면 왜 중소기업이겠어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재 시장에서 이 제품의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의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물론 이제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있지만 물론 이제 카미리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산업분마다 다르지만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품질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압도할 만큼 하지 않는 한 이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아니스님은 네. 엔화 기축 통화 지위 흔들 이랬거든요. 아, 요거 제가 말씀 조금 이따가 드리려고 아, 하는데 좀 이따 있어. 일단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관광 가지자 이건 뭐야? 가지자 이거 설명해야 되죠. 서비스 수지. 그치.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관광을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 가격은 국내 가격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만약 한 10만 원, 뭐 50만 원 정도 환전해서 간다고 해. 엔화로 바꿔야 거기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엔화가 싸지면은 엔화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화.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으로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뭐 사 먹고 싶어요, 일본 가면? 아, 일본에 그거 뭐 그 있지 않나? 그 저기 뭐 초밥 같은 거 아, 초밥. 초밥 개수가 늘어나네. 초밥 개수 늘어나지. 똑같은 돈 환전해도. 아, 그렇지. 이제 세트도 이제 좀 좋은 거 시킬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아니 그러면 같은 값 내고 관광 가는데 엔저 때 가는 게 좋겠어요? 엔고 때 가는 게 좋겠어요? 엔저 때 가야. 당연히 엔저 때 가야 풍요롭게 누리고 올 거 아니에요, 관광. 그래서 그랬군요. 아까 기사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두 번째 기사였죠. 네. 아, 세 번째 기사구나. 세 번째 기사. 이거네요. 이 기사 노재팬 끝. 엔저 관광 개방에 일본 가즈아 들썩 이거는 아니 똑같은 돈 내고 관광할 거면 그렇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엔저 시대에 가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오히려 아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피해를 봤지만 관광 산업 입장에서는 일본 관광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컬푸드님이 일본 사람들 한국 비자 받으려고 줄 서던데 그러셨고 네. 리오넬 미님이 또 여기 답을 하셔서 뮤직비디오 장소랑 공연 보러 오고 싶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금은 이제 무비자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줄을 쓴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옛날에는 일제 물건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비쌌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일본에 만약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일본은 참 좋긴 좋지만 달달달달 손이 떨렸어. 그지 뭐 물건 뭐 살 버스 때. 하나 타고 뭐 지하철 하나 타고 뭐 이런 건 굉장히 비싸고 뭐 먹는 것도 뭐 풍성히 못 먹고 신칸센도 엄청 비싸고. 비쌌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요즘은 일본에 갔더니 물가가 서울보다 훨씬 싸던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이 오른 거지 사실. 서울이 오른 일본이 거고 일본이 내려간 것도 있겠죠. 실제로 환율 영향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뮤직비디오나 공연 보러 오고 싶다. 사실 대체가 불가능한 관광 포인트나 이런 게 있다면 비싸도 오는 거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 북유럽도 물가 엄청 비싸요. 네. 근데 그 북유럽의 뭐 피오르드라는 자연 경관을 보러 거기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기도 오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외적인 수요는 당연히 이제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냥 큰 통계나 트렌드로 본다면 당연히 환율이 엔저가 오면 네. 국내 관광보다 일본 관광에
좀 더 지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박수빈 환경이 님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양면이 있네요. 말씀하셨는데 특히 환율에 있어서는 양면적입니다. 대표적이죠. 네, 대표적이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환율이 막 이렇게 우리가 원화가 싸졌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해오잖아요, 많이. 그 수입해오는 물가는 또 비싸지니까. 또 소비자들의 후생은 또 안 좋아지고. 그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막 1200 몇십 원 막 올라가고 이러면 구두 개입을 통해서 낮추고. 그렇죠. 근데 막 1000원 선이 깨질 막 말락하고 1100원이 깨질 막 말락하면 또 구두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환율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다. 그렇군요. 네,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면 이제 국제선 편수도 계속 늘리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국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리오프닝으로 가는 스케줄이 많이 좀 당겨지는 것 같다. 아니 한 총리가 딩딩대학을 듣고 계신 건 아니겠죠? 라이브는 봤을 수 있어.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발표를 하실 수 있을까? 이게 거기 총리실에도 모니터링 있을 건데. 아무튼 총리실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고 보는 게 사실은 네. 맞다. 아무튼 속보가 네.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우리 기축통화 얘기가 근데 오늘 시간 안에 좀 어려우면 좀 다음에 길게 할까요? 네, 마지막 하나만 포인트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엔화의 어떤 기축통화에서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했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엔저면 엔이 싸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 투자자 큰 손들이 어때? 엔저 쌀 때 하자. 쌀 때 투자. 쌀 때 투자. 왜냐하면 이거 안전자산이니까 사두면 언젠간 빛을 발해. 막 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엔저가 계속되면 뭐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일본의 경제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 위상이 추락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잘못도 아니고 미국 잘못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아니고 일본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엔화를 무지하게 풀었습니다. 그때 소비 살린다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오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돈 푼 거에 대비 그 승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돈을 실제로 쓰는 그 효과가 좀 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수치를 보면은 이제 100엔을 찍어냈을 때 실제 이제 아까 승수 얘기하셨지만은 실제 경제 유발한 효과가 100엔이 안 돼요. 한참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원을 찍어내면은 한 500원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화점에 100원 주면 백화점에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집으니까 돈 더 쓰고 오는데 일본은 100원 주면 저축. 그러니까 고령화도 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령화의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이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약간 침체가 기저지다 보니까 장기 침체의 어떤 트라우마나 후유증 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엔저가 어떻게 보면 달라진 일본 경제의 위상을 좀 나타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가 엔저 사실은 이거 좀 무거운 주제라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나가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설명을 총리실에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총리실에 직원이 많이 있죠. 네, 지금 64분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엔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 하고. 세계 최초 북방구 최초 질문 받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태 지역 최초 모든 질문 다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또 유튜브 커뮤니티 또 라이브 댓글창 등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지금 저희 이거 미리 짜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